시에나 가솔린이라 엄청 조용하죠.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도 엄청 조용합니다. 도요타 시에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타의 요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량 도요타 시에나 3.5 AWD 4륜 가솔린입니다. 리미티드 2016년 6월 30일 최초 등록했고요. 58,000km 가솔린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용도 일용무 보험 이력은 한 건 있어요. 단순 범퍼 키스로 120만원 가량 한 건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없는 거라 뭐 다름없죠. 2016년에 미국에서 가족을 위한 최고의 차로 평가받았던 도요타 시에나입니다. 오토 슬라이딩 전동 트렁크 7인승이고요. 색상은 G색이고요. 브라운색이 약간 들어가 있는 G색입니다. 시트도 브라운이고요. 리미티드 AWD 4륜입니다. 가솔린 4륜 3500cc 4륜 구동입니다. 조용하고 아주 좋죠. 가족을 위한 차. 카니발보다 사실 다른 느낌을 조금 난 좀 특이하게 타고 싶다. 예, 그러면 카니발보다 낫죠. 예, 신차 출고가는 5,480만원이고요. 현재 감가율 약 50.9%. 2,690만원에 판매합니다. 도요타 시에나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잡아 당기시면 전동은 아니고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뒷자리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엄청 넓죠. 공간이 엄청 넓어요. 뒤에 전 차주분이 TV도 설치해 놓으셨고 후열이 원래 열선 시트가 없는데 후열 열선 시트도 추가해 놓으셨고 LED 실내등으로 다 바꿔 놓으셨습니다. 자, 엄청 넓은 3500cc 가솔린입니다. 도요타 시에나. 여기 버튼이 있죠. 운전석, 조수석 버튼을 누르면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시는 거 보이시죠? 다시 닫고 싶으시면 이쪽에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아주 편리하겠죠. 이렇게 열고 닫고를 운전석에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 선루프, 듀얼로 이렇게 두 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자리 측면에서도 이렇게 살짝 당기면 오토 슬라이딩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뒷자리 엄청 넓어 보이죠? 요 버튼 요걸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발을 쭉 뻗을 수 있습니다. 리무진 같죠? 리무진. 이렇게 열선 시트 요것도 추가가 따로 된 겁니다. 보통은 없어요. 후열 열선 시트가 추가됐고 뒷좌석 엄청 공간 넓죠. 들어가고 나오고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긴 수납함. 수납함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뒷좌석 TV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열시면 TV 이렇게 열리고요. TV XM 로딩. 브라운 시트.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시에나입니다. 센터 페시아도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차량이 아주 깔끔하죠? 아주 깔끔합니다. 팔걸이까지. 이렇게 조수석 팔걸이까지 이렇게 있고 TV 있고 선루프 있고 도요타 시에나입니다. 패밀리카로는 이만한 게 없겠죠.
야, 2열도 그냥 다 폴딩 해버리면 아예 그냥 누워서 캠핑 같은 거 하셨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패밀리카로 선정된 이유가 있네요. 터치, 매니, 오토 에어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차 깔끔합니다. 운전석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윈도우 관련, 여기 사이드 미러 관련, 여기 메모리 시트 이렇게 보시면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요추 지지대, 브라운 시트, 여기 SRS 에어백, 팔걸이, 도어 관련, 예, 미끄럼 방지, 감지 센서, 측후방, 핸들 열선. 키로수는 58,173km고요. 이 라이트 관련, 여기 와이퍼 관련, 여기 오디오 관련, 블루투스 관련, 전화 관련, 여기 내비 화면, 오디오 관련, 트립 관련, 이렇게 트립이 영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트립 관련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륜 구동, AWD, 후방 카메라 이렇게 보이시고요. 여기 크루즈 컨트롤은 요 안에 있고, 버튼 시동, 스마트 버튼 시동 키, 키는 지금 요거 하나 있고요. 키 하나는 여분으로 더 있습니다. 도요타 시에나. 이 컵홀더 여는데 컵홀더고요. 수납함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예, 요 지금 버튼을 누르면 안에 깊이가 상당하죠. 여기 TV 관련 리모컨은 여기 있고요. 이야, 상당합니다. 상당해. 수납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야, 여기 오토 에어컨, 여기 열선 시트, 이 열선 시트는 여기 있고, 소켓 여기도 수납함이 끝판왕이에요. 위에도 있고, 위에도 수납함이 있고, 밑에도 글로브 박스 수납함이 있습니다. 이 전차주분이 관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정비 내역까지 알뜰하게 이렇게 정비 내역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다 있습니다. 설명서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하이패스는 이제 여기 블랙박스 있고 하이패스는 여기 따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닫으시면 되고요. 패밀리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후열에 이 발, 이 리무진 시트, 이게 아주 마음에 드네요. 예.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자석도 넓고, 팔걸이까지 후열도 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도요타 시에나 3.5 AWD 4륜 리미티드고요. 2016년 6월 30일 최초 등록. 현재 주행거리 58,173km. 가솔린이고요.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용도 일용부. 키로수 괜찮고 가격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50.9% 58,000km 타고 사고도 없는데 이 정도 감가 됐으면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열리는 게 많은 시에나입니다. 데일 라이트. 야, 엄청 조용하죠? 가솔린이라 3500cc 가솔린입니다. 도요타 시에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